안녕하세요, 윤기빈입니다. 오늘 드디어 WCNS 마크 4 사운드하고 ANC에 대해서 다뤄보려고 합니다. 그런데 먼저 스마트 토크에 관한 질문이 가장 많았어요. 혼잣말하는 사람은 음악 못 듣겠네요? 그리고 노래 따라 부르면 바로 멈추는 게인가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어느 정도 소리를 키웠을 때 이 음악이 멈추는지 확인해 보려고 헤드폰을 착용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안에는 바이너럴 마이크를 착용하고 있어요. 일단은 앱을 보면은 스마트 토크 기능을 끄거나 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스마트 토크 기능이 켜져 있을 때 제가 얼마나 큰 소리를 얘기를 해야지 이 헤드폰이 인식하고 음악을 멈추는지 한번 테스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빨리 꺼지네요. 이 정도로 얘기하면 음악이 꺼지지 않고 잘 나오고 있어요. 꺼졌네요. 또 이렇게 조금 얘기하면 바로 인식이 되기도 하고 작은 허밍 같은 거는 인식을 못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들을 수 있을 정도로 크게 얘기해야지 멈추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럼 또 여기서 궁금한 것이 생기죠. 이 스마트 토크 기능도 항상 모니터를 하고 있어야 되는 기능이잖아요. 아마도 가속도 센서를 이용하는 것 같은데 가속도 센서를 항상 켜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배터리를 많이 잡아먹진 않을까요? 스펙상 셔넥스 마크3가 ANC를 켜고 30시간 음악 감상을 할 수 있다고 해요. 그리고 셔넥스 마크4도 ANC를 켜고 30시간 음악 감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배터리 구동 시간은 개선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스마트 토크 기능이 켜지고 항상 모니터링을 한다는 것을 생각하면은 배터리 구동 시간이 조금 늘어났다고 볼 수도 있겠네요. 자, 다음은 딜레이를 살펴보겠습니다. 헤드폰은 기본적으로 AP 장비 측정 딜레이하고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왜냐면 이 헤드폰에 좌우가 연결되어서 폰하고 블루투스 통신만 하면 되거든요. 그런데 멀티포인트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다들 LDAC 코덱을 사용할 것 같은데 이 LDAC을 사용했을 때 딜레이가 얼마나 느려질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LDAC은 고음질 코덱이죠. 그래서 전송 데이터량이 크기 때문에 아마도 딜레이가 느리지 않을까 싶어서 디테일하게 측정을 해봤습니다. APX525, 제가 사용하는 장비죠. 장비와 SBC로 연결했을 때 217ms로 측정되었습니다. 아이폰은 258ms, 안드로이드에서 AAC로 연결했을 때 276ms인데 LDAC으로 연결했을 때 오히려 짧아졌습니다. 265ms로 측정됐어요. 아! 잠깐! 이 데이터는 LDAC 코덱에서 비트 전송률을 자동으로 조절하는 최선의 결과로 설정했을 때 값이에요. 그리고 여러분은 개발자 옵션에 들어가지 않는다면 이 딜레이 값으로 나올 겁니다. 오디오 품질 최적화로 990kbps에 맞추고 다시 딜레이를 측정하니 320ms, 약 0.3초로 측정되었습니다. AAC보다 살짝 늘어난 결과지만 이 정도면 크게 나쁘진 않네요. 아이폰에서 유튜브를 보면 104ms이고 안드로이드에서 유튜브를 보면 125ms로 영상 보는데 딜레이 문제는 없습니다. 아래 보시면 아이폰과 안드로이드의 유선을 연결했을 때 딜레이인데 이 수치를 빼면 AP 장비하고 비슷하게 나오죠. 이번엔 사운드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하이브리드 드라이버가 탑재될 것이라는 루머가 있었고 그것을 확인해달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일단 소니 코리아 공식 스펙을 봐도 40mm 다이나믹 드라이버를 탑재했고요. 진동판 재질은 알루미늄 코팅 액정 폴리머 재질로 마크3하고 같은 재질입니다. 그리고 마크3하고 사운드도 그렇게 크게 차이가 나진 않습니다. 밸런스가 많이 유사한 정도예요. 하지만 제가 지금 2주 정도를 사용하면서 들어봤는데 저는 확실히 이 M4의 사운드가 좋다고 느꼈습니다. 저음이 좀 더 타이트해졌어요. 약간은 길다 싶었던 잔향감이 딱 잡혀가지고 저음 해상도가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그리고 고음도 좀 더 선명해지고 맑은 소리가 납니다. 이번에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볼게요. 올리브 웰티 타겟을 적용한 그래프예요. 1.3kHz의 딥이 있는데 폭이 좁아서 크게 느껴지진 않아요. 여성 보컬도 명료하게 잘 들려줍니다. 그리고 5에서 6kHz의 강조가 들어가서 보컬 치찰음을 딱 피해서 악기 사운드를 명확하게 들려줍니다. 그리고 10kHz 이상의 초고음도 잘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저음의 특성은 마크3하고 큰 차이가 없는데 확실히 잔향감이 줄고
명료해졌어요. 자, 그럼 모드별로 소리가 같을까요? 저희가 측정한 데이터를 보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ANC를 켰을 때와 주변 사운드를 켰을 때 뭔가 작동하고 있을 때 사운드의 변화는 없습니다. 하지만 ANC를 끄면 사운드가 살짝 달라지죠.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뭔가 변했다라고 느낄 정도는 아닙니다. 소리가 줄었다 커지면서 텀이 있는데 그 때문에라도 이 변화를 느끼긴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굳이 ANC를 켜야 한다라는 생각은 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리고 마크3는 유선을 연결해서 들으면 소리가 많이 달라졌었는데 어떻게 되었을까요? 측정 데이터를 보면 블루투스와 ANC를 켰을 때와 유선 연결했을 때 변화가 많이 크진 않습니다. 극저음이 살짝 빠지고 100Hz 대역 저음이 조금 늘었어요. 그리고 고음이 살짝 줄어듭니다. 약간의 변화가 있긴 있네요. 하지만 유선 연결 시에도 전원을 넣으면 이 블루투스와 같은 밸런스로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유선 연결했을 때 소리 변화를 궁금해하시는 분이 많아서 이번에는 유선 연결 사운드하고 블루투스 연결 사운드를 비교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잘 들어보셨나요? 마지막으로 DSEE Extreme. 이건 음원에 따라 차이가 좀 있을 것 같은데 제가 테스트한 음원에서는 차이가 거의 느껴지지 않더라고요. 오히려 전에 DSEE HX 같은 경우는 약간 좀 인공조미료 같은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차라리 DSEE Extreme이 더 나아진 것 같습니다. 다음은 ANC 성능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1000S 마크3에서 ANC 성능에 정점을 찍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마크4도 QN1 칩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테스트한 결과 ANC 처리 속도는 빨라졌는데 감쇄 레벨은 비슷한 정도입니다. 이번에 QN1 칩의 알고리즘을 개선해서 분당 700회 분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마크3가 캔슬링하는 구간과 순간적으로 덜컹거리는 소리, 충격음 같은 소리가 좀 더 캔슬링 된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측정한 그래프를 보면 ANC 최대 레벨은 -34dB 정도이고 50Hz 저음까지 캔슬링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고음 영역의 차단 능력도 굉장히 높은 편이죠. 유튜브 댓글에 이런 질문이 굉장히 많거든요. 조용한 도서관에 사용할 만한 ANC 이어폰을 추천해주세요 라는 질문이 많은데 조용한 곳에서는 굳이 ANC가 필요하진 않습니다. 오히려 이런 차음 성능이 더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어요. 아직 에어팟 프로보다 WH-1000X 마크4의 ANC 성능이 좋은 이유는 바로 이 높은 차음성이 이기 때문입니다. 혹시나 카페나 도서관에서 공부에 집중하기 위해서 ANC 이어폰이나 헤드폰을 고르신다면 저는 이 WH-1000X 마크4를 추천해드려요. 이전 1000X 마크3의 놀라운 기능 중에 하나는 사용자의 행동에 맞춰서 주변 소리를 조절해주는 기능인데요. 이번 마크4에서는 동작 감지뿐만 아니라 위치 기반으로 동작을 자동으로 전환하는 기능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위치 기반은 직접 등록해서 사용할 수도 있고 자주 가는 동선 패턴에 맞춰 앱이 자동으로 등록하기도 합니다. 이때 주변 소리하고 EQ 그리고 스마트 토크 기능까지 설정할 수 있습니다. 그럼 추가로
주변 소리 제어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저희가 측정을 통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노이즈 캔슬링을 조절해보면 윈드 노이즈 감소라는 기능이 있어요. 이 기능은 외부에서 ANC를 사용할 때 바람소리가 커지는 것을 막는 기능입니다. 이때 측정 결과를 보면 기존 ANC보다 살짝 ANC 성능이 떨어지네요. 아마도 하이패스 필터를 걸어서 저음 성분을 없애서 조금 떨어뜨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운드 10단계와 20단계를 테스트해봤습니다. 20단계도 중음역대의 소리는 차단되어 있네요. 완전히 똑같은 소리를 들려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ANC는 작동하지 않아서 저음의 소리가 그대로 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음악을 들을 때 음악에 집중하기 위해서 주변 사운드를 조금만 들려주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주변 사운드 모드는 음성에 집중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이 음성에 집중을 켜면 어떻게 동작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주변 사운드 10단계와 20단계에서 음성에 집중을 켜면 ANC가 동작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목소리가 있는 중음역대하고 고음역대 사운드를 추가로 들려주는 것을 볼 수 있네요. 그리고 이번에는 ANC와 주변 소리 모드 그리고 음성 모드가 어떻게 들리는지 저희가 녹음해서 들려드리겠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안내 2년 만에 출시한 WH 마크4가 어떻게 바뀌었는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는 그거고요. WH 마크3가 있는데 굳이 WH 마크4로 기변을 해야 할까요? 이 사운드하고 ANC 성능 자체는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좀 더 정교해지고 정밀해졌다고 볼 수 있는데 이미 1000X 마크3에서 어느 정도 완성형인 제품이기 때문에 이 조금의 차이를 만드는 것도 쉽진 않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멀티포인트하고 스마트 토크 이 기능을 한번 써보면은 바꿔야겠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리고 자동으로 ANC를 조절해주는데 위치를 인식하는 기능도 생겼습니다. 위치를 인식해서 ANC, EQ, 스마트 토크 기능을 바꿀 수가 있어요. 그리고 통화도 확실히 개선됐죠? 헤드폰이 정말 스마트해져서 이젠 벗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마크3에서 마크4로 충분히 바꿀 수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상 판매를 기다리시는 것 같더라고요. 물론 첫 ANC 헤드폰 구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이 WH1000X Mark4로 바로 가시는 걸 강력하게 추천해드립니다. 여러분 마지막으로 엄청난 구독자 이벤트가 있습니다. 다들 구독과 좋아요 하셨나요? 이번에 소니에서 협찬받은 김에 이 WH1000X Mark4 한 대를 구독자분에게 드릴 거예요. 영상 끝까지 보신 분에 한해서 댓글을 달아주세요. 제가 마음에 드는 댓글 한 분 뽑아서 이 WH1000X Mark4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이벤트 기간은 9월 15일까지이고 9월 16일에 커뮤니티를 통해서 당첨자를 발표할 거예요. 발표 후 이틀 안에 제 메일로 답변을 주셔야 합니다. 안 그럼 다시 다른 분 뽑아서 드릴 겁니다. 얼마 전에 블루 예키 당첨자 발표했고요. 그리고 이 소니 WH1000X Mark4도 이벤트를 합니다. 엄청나죠? 그러니까 구독과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구독자가 많이 늘어나면 더 큰 이벤트도 만들어 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